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. 여러분 오늘은요 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예,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. 예, 영암의 월출산 유명하죠, 여러분 월출산. 예, 저도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여기 생태계 조사 중에서 희귀 동식물이 발견됐다. 네, 그 중에서도 삭 이게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. 여러분, 근데 평야지대에서 솟아오른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, 월출산이. 그렇죠? 그래서 옛날부터 영산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배들이 이 월출산 보면서, 그렇죠? 이렇게 랜드마크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예. 이게 살근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고양이랑 좀 다르죠? 그래서 국립공원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 는 최근 월출산 일대 생태계를 조사하던 중 희귀 동식물인 삭과 무염란이라는, 무염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월출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삭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다. 그래서 국내 자연 생태계 먹이 사슬에 정점에 있다. 그렇죠.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스라소니도 없고 표범도 없고 호랑이도 없으니까 얘가 정점에 있는 생물인데. 그렇죠? 이번에 생물 자원 모니터용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삭은 지난 봄에 출산한 개체로 추정되는 새끼 두 마리와 어미가 각각 담겨 있대요. 와, 세 마리가 지금 포착됐다는 얘기네요. 특히 삭은 단독 생활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마리를 동시에 포착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. 이는 삭이 자연에서 번식을 하며 가족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 그렇네요, 진짜. 그렇죠? 여러 마리를 포착한 거는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니까. 그죠? 한편 이번 조사하는 과정 중 잎이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생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유기물에 의존해서 생육하는 무염란이라는 게 발견됐대요. 와, 진짜 신기하다. 잎이 없대요. 그래서 무엽인구요. 무엽인가 보구나. 란, 저 란. 근데 여러분, 그 난초는요, 그 곰팡이류하고 그저 공생하는 관계 있어요, 여러분. 그쵸? 그래서 무염란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서 제주 및 전라남도 도서지역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면서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위기종으로 지적돼 있다. 아,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라남도 이 영암에, 그쵸? 월출산에서 아주 희귀한 동식물이 많다. 이런 지금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. 그죠? 아직까지 생태계가 거기 건강하다는 이야기이네요. 그쵸? 이야, 재밌습니다. 예, 저는 전라남도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정말 기쁩니다. 저 보내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디지? 그 도서 지역, 그러니까 섬 지역에 굉장히 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무안에서 반딧불이 같은 거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, 예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는 생물종이 다양한, 아주 건강한, 아직은 건강한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. 그래서 열심히 잘 보호해가지고, 그죠?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한테도 물려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. 예. 그래서, 저도 가끔 바다에 나가면, 예,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거 보면 가끔 주워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 다시 넣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예. 이런 조그만 노력들이 모이면, 그죠? 깨끗하게 우리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겠죠?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. 예, 여러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